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관경과학부 화산학 휘활성 성분 연구실의 이현우 교수입니다. 예, 저희 연구실은 화산 혹은 지진 등을 화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휘발성 성분이라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성분은 지구에서 주로 기체로 존재하는 성분들로서 주로 화산가스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분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 비활성 기체들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주로 탄소, 질소, 그리고 비활성 기체 중에 헬륨이라는 것의 동연소비를 이용해 화산가스를 배출하는 마그마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면 지진과 관련된 단층 활동이 활발하거나 활발하지 않을 때 휘발성 성분이 어떠한 화학적인 성분을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구 신부 물질이 어디로부터 유래해서 어떻게 배출되는지를 추적하고 있고,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질재해를 휘발성 성분의 변화를 이용해 어떻게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산학 휘발성 성분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 과정 3년 차에 있는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같은 연구실에 있는 석박 통합 과정 2년 차인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연구실이 약간 카페와도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페처럼 저희 연구실에는 커피와 그리고 다양한 차들이 구비되어 있고, 카페에서 이제 서로 친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듯이 학술적인 거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꼭 학술적이지 않은 부분이더라도 이제 서로 되게 많이 소통하는 분위기여서 그런 부분에서 좀 카페와도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이 집 같아요. 제가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집보다 더 오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연구실 구성원들이 가족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야외 조사를 오래 갔다가 연구실로 돌아오면은 집에 돌아왔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에는 작업입니다. 제빙기, 아, 커피. 커피. 기다렸다가 좀. 청소 시간. 저가 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수, 약수, 온천수와 같은 곳에서 휘발성 성분을 채취해서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불활성 기체의 동위원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와 같은 곳에서 탄소와 질소의 동위원소 등을 통해서 휘발성 성분의 기원이나 생성 기작 등을 파악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기체들이 생겼거나 운반된 과정에서 어떤 지질학적 정보를 줄수 있는지를 통해서 한반도 밑에서의 그 지질학적 배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친구가 말했던 거는 이제 가스에서의 주로 그런 성분들을 보는데, 저도 사실 비슷한 것을 보지만은 저는 그 가스가 이제 화산암과 같은 돌 내부에 있는 가스를 분석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돌 안에서의 현무암과 같은 화산암 안에서의 헬륨과 네온, 아르곤 같은 그런 용적 기체 또는 질소와 탄소 같은 일반적인 원소들의 동위원소를 분석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질학적 기작에 대해서 알아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는 게 긴장이 덜될 수도 있어. 그건 그렇다. 술 마신 느낌으로. 네, 보이는 게 없어서. 저희 연구실의 가장 장점은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이제 혼자서도 논문을 찾아보면서 알아나갈 수도 있지만은, 가장 빠른 방법이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단순히 모르는 부분을 떠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새롭게, 아, 내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많이 더 배우게 되는 시간이 많아서 저는 그런 교수님과 많은 소통이 저희 연구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평적인 분위기라고 당장 제가 말하면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이랑 많은 얘기도 그렇고, 저희 연구실 학생들끼리 나이 차이가 거의 3살 터울 내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끼리도 많이 친하게 지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말하거나 할수 있는 분위기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서 고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연구를 하고 싶다면 저희 연구실로 오세요. 예, 제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
따라서 국내의 다양한 산과 계곡, 뭐 국립공원들을 많이 다녔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그 산이 어떤 산은 높고 어떤 산은 낮고 또 강은 어디서부터 흐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중학교 시절에 우연히 이제 학교에서 그 단테스 피크라는 헐리우드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 피어스 브로스넌이라는 배우가 화산학자로서 매우 멋지게 연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뭔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부터 이 화산을 뭔가 연구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또한 학창시절부터 아문센과 같은 극한 지방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질학이라는 학문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가슴이 뜨거운 학문이 화산학이 되겠고 그 화산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화산에서 배출되는 가스, 즉 휘발성 성분을 연구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현재까지 이것을 평생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가 휘발성 성분의 연구고 그것들을 저희가 직접 시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휘발성 성분이 배출되는 화산이나 혹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판구조론적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들을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기간 동안의 연구 주제가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화산 활동 연구였는데요. 탄자니아, 케냐, 그리고 중남미의 코스타리카라는 국가를 수개월 이상 직접 답사를 다녔었고요. 제가 2018년도에 서울대에 왔는데 서울대 학교에 부임하고 나서는 남극의 멜버른 화산을 답사하기 위해서 직접 남극까지 찾아갔었고 그리고 학생들과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와 같은 국내 주변의 화산섬들과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층 지역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역마살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 굉장히 이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저희 연구실은 따로 MT를 가지 않아도 일상이 MT이기 때문에 언제나 즐거운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구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숨결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은 전 세계 곳곳을 직접 다니면서 직접 뜨거운 숨결을 느끼면서 과학적으로 재미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드벤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연구실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